아이고. 정 박사의 산행에는 언제나 같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황칠나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예. 황칠나무를 찾고 연구하고 그 세월이 이미 30년이지만 해를 더할수록 소중함은 더해갑니다. 아, 여기 있네. 이게 황칠나무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황칠나무 이파리가 있고, 그런데 지금 황칠나무 껍질을 누가 굉장히 크게 이렇게 많이 훼손을 시켜놨어요. 이건 정말 문제고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 속은 지금 다 썩었잖아요. 글쎄요. 예. 이 나무는 우리가 이제 잠깐 사용하고 말 나무가 아니고, 우리 후손들도, 우리 자손들도 계속 사용할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로부터 약용 기능이 뛰어나 천년의 신비로 불렸다는 황칠나무. 그 신비를 과학적으로 검증해내고 있는 정병석 황칠 박사를 만납니다. 참 보험을 얻은 것처럼 기분 좋습니다. 황칠나무를 알고 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황칠나무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보길도를 택했던 이유는 황칠나무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갖춘 곳이기 때문이었는데요. 아, 여기 버섯도 있네.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황칠나무는 남해안과 제주도 같은 따뜻한 지역에서 잘 자라는 아열대 식물입니다. 예, 황칠나무는 그 아열대 식물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완도 같은 그 아래쪽에 따뜻한 곳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제 완도를 중심으로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제 나무를 찾아다니다가 한 마을 이제 노인분을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그 어르신 도움으로 산 중턱에 있는 나무를 찾게 됐습니다. 그때 황칠나무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아, 드디어 찾았다. 이제 시작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근방을 찾아보니까 그쪽이 군락지였습니다. 그래 또 기쁨이 더 컸죠. 예. 크고 너른 품을 가진 황칠나무. 성분과 효능이 탁월해 오랜 시간 우리 민족과 함께 숨쉬어온 보물입니다. 원래 황칠나무로는 이제 우리나라 특산식물이니까 우리나라가 원산지인데 처음에는 자연산만 있었습니다. 야생에서 자라는 것만 있었죠. 그런데 이제 1990년대 초 이때 전남대학교 보길도 연습님에서 맨 처음에 이 황칠나무 종자를 가지고 묘목을 재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 황칠나무가 인공 재배되기 시작한 시초가 되고요. 이 황칠나무는 야생에서 자라기 때문에 종자 채취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번식하기도 상당히 어려웠는데 교수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또 직접 재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장 가장 최적 조건들을 찾아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90% 이상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됐고. 황칠나무의 뛰어난 성분이 현대인을 위한 귀한 선물이 될 것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후 야생에서만 자라던 황칠나무의 종자를 구해 묘목을 얻은 다음 우리나라 최초로 황칠나무 인공재배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정 박사는 30년을 황칠나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들고 지저귀고 하는 것은 황칠나무 열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칠나무는 학명이 덴드로파낙스 모비페라입니다. 덴드로는 나무라는 뜻이고
탄악스는 만병통치 약이라는 뜻이고 모비페라는 질병을 물리친다 또는 질병을 가져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이름이 만병통치 약용 나무이면서 질병을 물리치는 이런 나무이기 때문에 황칠나무 잎이나 줄기나 뿌리나 또는 열매나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이 다 약재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이제 의학적으로 활용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 시절 생물학을 전공한 정 박사. 우연한 기회에 교수님을 통해 알게 된 황칠나무는 신비 그 자체였습니다. 사포닌과 칼슘 성분이 풍부한 뿌리를 기본으로 다양한 효능을 가진 줄기의 수액과 이미 많은 이들이 차로 즐기고 있는 잎까지. 연구를 하면 할수록 정 박사에게 황칠나무는 막연한 신비에서 확신으로 바뀌었고 그 확신 때문에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황칠 연구입니다. 최근에 제가 개발한 방법 중에 보면 이제 미생물법이라고 해가지고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채취하는 이런 방법보다 더 미생물을 이용해서 상처에 자극을 줘가지고 많은 양이 나오게 하고 그런데 이제 또 황칠이 이제 많이 나오다 보면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해서 이걸 이제 또 다시 메꿈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상처를 아물게 해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무는 계속 자라면서 또 필요할 때 칠은 채취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이제 제가 개발을 했고 이제 이걸 하면서 계속 뭐 어디서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비로 하다 보니까 집에서 집사람은 계속 이것에 대해서 저에게 언제까지 할 것이냐라고 좀 투정도 부리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제가 가장 든든한 원군이고 제 팬인 사람이 바로 이제 집사람이 됐죠. 3년 전 문을 연 황칠연구소는 퇴직하고 나서야 마련한 곳인데요. 교육자로 일하는 동안 아쉬웠던 연구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일본 자료도 이제 찾게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활용했던 이런 자료들도 하나씩 하나씩 찾고 이렇게 하면서 모아갔는데 지금은 우리 대학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황칠을 연구하고 계시고 또 황칠의 좋은 점들, 장점들을 많이 이렇게 밝혀주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논문들도 나와 있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보감을 비롯한 수많은 옛 문헌들을 뒤졌고 황칠나무의 성분과 효능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가 다양한 분야의 상장과 증서들입니다. 황칠 숙련기술 전수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특정 분야에 오랫동안 연구를 한 사람들 중에서 특히 이 황칠 종목은 단종되는 것을 우려해가지고 지정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저 한 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숙련기술 전수자는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제자를 키우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숙련기술 전수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황칠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밝혀진 황칠나무의 약용 성분을 활용한 제품들도 탄생했는데요. 칠나무 정도로 알려졌던 황칠나무의 새로운 변신입니다.
황칠나무는 칠나무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연 투명 도료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가지고 일반인들은 이제 그렇게 칠나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문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약에 넣어서 쓴다라는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황칠이 안식양인데, 수안식양, 건안식양 해가지고 귀한 보물, 보약 이런 데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시대에 이걸 썼다면은 지금도 쓸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도료는 도료대로 연구를 하되 식품으로 개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황칠 산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자 관심을 갖는 기업과 기관들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해외 수출과 관련해 관련 기관들의 전문가들이 정 박사에게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보름 지나버리면 이제 또 이제 지나면 다 이모고요. 황칠차를 세계화시키는데 교두보를 확보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이제 바이어들이 이제 홍콩 바이어도 만났고, 그 다음에 광동 바이어, 그리고 산동성 바이어, 그리고 말레이시아 바이어 이렇게 만났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 차에 대해서 그리고 식초에 대해서 수출을 교역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사 피력을 했었고, 돌아오자마자 홍콩 바이어는 바로 다시 이제 연락해 와가지고 자기 회사 차원에서 어떻게 마케팅할 것인지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추가 자료를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 해외 그 강소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차별화돼야 되고 특수성, 유일성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적합한 원산지도 한국 남쪽이고, 또 그 효능도 이미 역사적으로 고증돼 있고 현실적으로 또 우리 정사님께서 그 기술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만든 그런 독보적인 기술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도 있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금 광전남 의원 수출입을 하면서 보면은 가장 유력한,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떤 산업화로 엮어낼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실질적으로 지자체나 여러 또 오피니언 리더분들이 이런 산업이 오래가고 또 부가치도 높고, 예,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예, 아주 대표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좀 더 홍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또 지원이 되면 아마 대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첫 번째 그런 상품이 될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무형문화재 나주반 김춘식 장인과는 이미 오래전 인연을 맺었는데요. 정 박사는 김춘식 장인의 나주반에 황칠을 시도했습니다. 자연 도료로서는 황칠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오칠, 유명하죠. 유명한데, 우리 전 선생님이 그때 작품을 만들 나갈 때에는 사실 여짜기는 전무 후무했어요. 황칠이 거의 단절되었고, 황칠 나무 자체도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런데 이제 그 필름 통에다가 긁어서 담아갖고, 이것을 무엇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 연구 과제가 굉장히 남달랐어요. 남달라서 내가 아는 대로 설명을 해줬고, 그 만날 때에는 뭐 90년대 초에 만났으니까 나도 젊었지만 저분도 젊었었거든요. 근데 수년간을 여부의 연구를 거듭하고 그렇게 해물어서 황칠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 강주 전남 쪽에서는 1인자가 되었다. 그렇고 생각하시면 무리가 없을 거예요. 황칠나무에서 채취한 진액을 도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험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 이게 이제 잘 용해가 안 될 때는 화학 전공한 동료 선생님들에게도 물어보고 또 교수님들에게도 물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분들도 처음이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래서 부딪혀보는 게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료를 조금씩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에탄올류로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제 이런 결과들이 나와서 그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역시 사람이 해가 안 되면서 치를 잘 용해된 이런 것을 이제 찾게 됐죠. 황칠은 일본에서도 전설의 도료로 불리는데요.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해서 안식향이라고도 부릅니다. 황칠은 또 그 수명까지 천년을 훌쩍 넘기기 때문에 부채에 황칠을 하게 되면 황칠의 안식향을 오래 두고 즐길 수 있습니다. 황칠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안식향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해서 안식향이라고 하는데요. 이 향은 얼른 맡으면은 우리하고 굉장히 친숙한 향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약 냄새도 좀 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골에서 많이 맡았던 그런 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권뿐만이 아니라 이 서양 사람들도 이 향을 굉장히 좋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황칠 부채를 이렇게 혹시 이제 접하게 돼가지고 황칠 향을 맡게 되면 원더풀을 연발합니다. 한 줄기 바람에 실어 선사하는 편안한 안식향. 그리고 소박한 전통 공예품에 더해지는 은근한 아름다움. 황칠은 어떤 재료와 만나도 멋과 기능을 모두 만족시키는 최고의 천연 도료입니다. 정 박사는 이런 황칠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자 그간의 연구 결과를 모은 책을 발간했는데요. 황칠을 공부하는 이들을 위한 국내 최초의 구체적인 안내서입니다. 저는 황칠에 대해서 좀 남다른 이런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애착이라고 해도 이제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맥이 끊어졌던 것을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원, 자료 이런 것들을 누군가는 살려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말만 하고 또 연구에 그치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 다음 사람이 할 때 또 똑같은 제가 하고 있는 어려운 과정들을 다시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 사람은 좀 쉽게 갈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섬 어느 곳을 가도 쉽게 황칠나무를 만날 수 있는 보길도. 보길도에는 현재 30만 주에 가까운 황칠나무가 자라고 있는데요. 황칠나무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15년 전부터 전라남도가 농민들의 황칠나무 재배를 지원한 결과입니다. 특히 재배한 황칠나무도 그 성분은 야생의 것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정 박사는 늘 재배를 권합니다. 지금 그 황칠 재배한 것과 야생에 있는 것을 분석을 하거나 현미경적으로 보거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성분 분석을 하더라도 일치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만일에 그게 다르다면은 종이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일부 어떤 분들은 야생이니까 더 약효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남획하고 펼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재배한 거 오히려 약을 하지 않고 청정지역에서 잘 재배한 것이 오히려 더 깨끗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야생은 야생대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보존하면서 또 우리가 이제 새로운 그 재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키워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볕 좋고 물 좋은 남도 땅 곳곳에서 재배되고 있는 황칠나무. 황칠나무를 향한 사랑과 철학이 담긴 정 박사의 꿈도 이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황칠나무를 이제 묘목부터 이렇게 재배를 하게 되면 평지에서도 이렇게 이제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이 황칠나무를 느끼고 또 체험하고 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런 쉴 만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와 황칠나무가 어울려서 피톤치드가 나오고 그리고 힐링이 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이걸 오랫동안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면은 사람들이 우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황칠 향기와 소나무 향을 맡으면서 그동안 쌓인 어떤 독소들을 배출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황칠 테마파크를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천년의 신비를 간직한 채 맥이 끊겼던 우리의 보물 황칠나무. 정 박사는 황칠나무의 고귀한 가치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봤고 그만큼 많은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더 기대되는 정 박사의 내일입니다. 황칠나무는 덴드로파낙스 모비페라라고 해가지고 약용식물이고 만병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이런 학명을 가지고 있는 나무인데 이 나무는 이제 잎, 줄기, 뿌리 또 열매, 진액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정말 소중한 우리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경제적 가치는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큰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식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황칠나무를 잘 활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적으로도 도움을 받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는 이런 일들을 저도 하지만 또 지자체 또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또 많은 분들도 같이 협력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